또 하나의 야생을 찾기 위한 대여정은 2010년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었다. 인적이 드문 강원도의 어느 국도. 근처 촬영 답사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적하고 조용한 도로. 길 한켠에 뭔가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화면에 찍힌 건 놀랍게도 한반도에선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사향노루였다. 사향노루 검은색 바탕에 흰목 특징이 다 나타나 있고 귓바퀴가 검고요. 사진 속 모습은 몽골에서 촬영된 사향노루와 생김새가 흡사했다. 과연 이 땅에 사향노루가 살아가는 것일까? 우연히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은 제작진을 다시 같은 장소로 이끌었다. 그렇게 한반도의 전설, 사향노루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다. 먼저 바위지대를 중심으로 흔적 찾기에 들어갔다. 사향노루는 천적을 피하기 좋은 가파른 암벽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고. 혹시 이 산에서 사향노루를 본 사람이 또 있을까? 산을 누비고 다니는 신만이에게 물어봤다. 저희가 지금 그 사향노루를 그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럼 사향도 보셨어요? 사향도 한 몇 번 봤어요. 어, 그래요? 예. 최근에 본 게 한 200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 2008년대? 아, 얘네들이 지금 상당히 예민해서 보기 힘들다 그러던데. 보기 힘들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에 다니면서 소리를 거의 안 내고 다니니까. 깊고 울창한 이 산 어디쯤에 사향노루가 산다는 이야기. 증언의 힘을 얻어 본격적으로 산을 누비기 시작했다. 야생동물, 그것도 절멸 위기에 처한 포유동물을 추적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 사람의 길이 아닌 동물의 길로 가야 한다. 거칠고 험한 길의 연속. 사향노루 너 왜 이렇게 힘든 데 사냐? 우선 사향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을 몇 군데 선정해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다.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찍히는 방식이다. 또 다른 장소에선 위장막을 설치하고 직접 촬영을 시도해 봤다. 점점 다가오는 야생의 시간. 과연 이 렌즈 앞에 사향노루가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렀다. 산이 투명해지는 계절. 겨울산은 야생동물을 추적하기 적격이다. 하얗게 쌓인 눈은 생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제 눈이 오더니. 사향노루 역시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 오랜 추적 끝에 발견된 동물의 발자국.
사향로의 흔적이다. 며느리 발굽이 걸어갈 때도 찍히는 동물은 멧돼지와 사향노루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이 크기로 봐서는 멧돼지는 아니고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멧돼지 새끼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향노루밖에 없는데요. 또한 사냥이나 노루, 고라니의 경우에서는 걸어갈 때 이렇게 눈 위에 서도 며느리 발톱 자국이 선명히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발자국이 여기 발자국, 그 뒷발자국, 그 위에 발자국 전부 다 며느리 발톱이 다 찍혀 있죠. 네, 이걸로 봐서는 분명하게 사향노루 발자국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발자국이 일로 갔네. 야, 발자국이 이 절벽 밑으로 왔네, 절벽. 발자국은 가파른 절벽지대를 따라 이어져 있다. 아, 왜 이렇게 발자국. 확실히 애들 그냥 안반 사이로. 아차, 아우. 야, 씨. 이런 험한 곳에 사는 사향노루가 야속하기만 하다. 우후, 참 힘든 대로 다녔다.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목에 설치해둔 무인 센서 카메라. 사향노루가 이곳을 지나갔을까? 가장 먼저 카메라에 찍힌 건 멧돼지. 여러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소리와 노루의 서식도 확인됐다. 하지만 사향노루는 없었다. 못 생명들이 깨어나는 계절. 다시 봄이 찾아왔다. 큰 소쩍새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봄나들이를 나왔다. 사향노루 추적은 계속되었다. 저 먹이가 많아서 안 나오나. 야생동물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 이날은 야생동물 연구가인 최현명 씨와 동행했다. 되게 많네. 암벽지대에서 한 무더기 동물 배설물이 발견됐다. 뭐 사향 냄새가 뭐 별게 아니고 사실은 뭐 염소는 염소 노린데 비슷해. 이건 사향똥. 이건 사냥똥. 이건 사향똥. 크기 차이가 뭐 확실하네 이게. 사향노루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흔적도 발견됐다. 철조망에 걸린 동물의 털. 털은 이제 좀 이상하다. 뭐 사냥 절대 아니야. 사냥은 나도 알아. 직모인데. 아니고. 근데 고라니도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며. 한데 색깔이 더 길고 더 굵고 고라니는. 아, 고라니가? 안 가늘지가 않고 색깔도 뭐랄까 황갈색인데 이놈은 하얗다며. 하얗네. 그냥 지나갔다 나도 뭐 아직 몰라. 이제 비교해봐야 돼. 과연 사향노루의 털일까? 아마 이 집에 두드려 있을 걸. 수관 털은 사냥의 털과는 그 모습이 확실히 차이가 났다. 마치 곱슬머리처럼 털이 구불구불하다. 일자로 쭉 뻗은 고라니의 털과도 다른 모습이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자
다른 초식동물의 털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물결 무늬가 나타났다. 사향노루의 털이 틀림없었다. 이번에 그 사향노루와 고라니 노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털로서 이렇게 그 사회종으로 구별할 수 있는 좋은 형질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데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향노루의 실체를 확인하는 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새호래기 둥지에선 새끼들이 부쩍 자란 상태다. 어미는 연신 먹이를 물어나르느라 분주하다. 사향노루도 온유월경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이산 어디쯤 사향노루도 새끼를 키워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기대와 실망이 엇갈린 지 벌써 2년째. 사향노루.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확인하는 건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모니터에는 여러 모습들이 촬영돼 있었다. 지나가는 약초꾼도 보이고 사냥도 포착됐다. 이번에도 사향노루 촬영은 실패한 것일까? 그때였다. 그토록 기다렸던 사향노루. 그것도 어미와 새끼가 함께 카메라에 잡혀 있었다. 사향노루 맞고 그 아직 처단된 새끼 어미 따라가고 있네요. 사향노루 특징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미는 잘렸지만 보십시오. 여기 저 그 목에 흰 줄, 등에 하얀 반점, 특히나 이 그 발굽 형태 보십시오. 전형적인 사향노루죠. 그렇게 사향노루가 우리 곁에 첫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사향노루 새끼가 관찰되거나 촬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향노루의 생태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통선 지역과 그 외 백두대가이나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통선 지역에서만 일부 극소수가 서식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비무장지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 외 지역에선 사향노루가 거의 절멸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사향노루의 생태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야생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서 사향노루를 만났다. 등에 흰 반점이 뚜렷한 사향노루. 수컷은 뿔 대신 송곳니가 길게 자라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고라니와 종종 오인되지만 사향노루만의 특징이 있다. 겉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짧은 꼬리와 발굽 뒤에 난 작은 발굽, 일명 며느리 발굽을 지녔다. 사향노루는 암수 모두 목에서부터 가슴 아래쪽까지 두 줄의 흰색 띠가 선명하게 나 있다. 사향노루과로 분류되는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라니나 노루와는 다른 고유한 생김새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로 고지대에서 생활하는 사향노루는 뾰족한 발굽을 이용해 높은 가지에 난 어린 싹이나 지이류를 따서 먹는다. 사향노루는 특히 그 이 발굽이 갈면서도 길게 그리고 이 앞 양 두 개의 그 발굽 사이가 아주 이렇게 벌려져 가지고 나무를 타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향노루는 다른 사슴과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이 그 나무에 그서 그 기생하는 그런 그 지혜류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 사이에 그 발굽의 그 가운데를 끼어가지고 몸을 갖다 균형을 유지하고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먹이 식물들을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향노루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는 송나. 소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사리인 송나는 오염에 민감해 공기가 맑은 곳에서만 자란다. 이곳 몽골 지역엔 송나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 사향노루가 서식하기에 알맞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송나가 많이 있었지만 오염으로 거의 사라졌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더해져 사향노루를 멸종 위기 상태로 만들었다. 배꼽과 생식기 사이에 그 사향이 그 주머니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향노루는 그 사향을 과거부터 아주 애지중지하게 중기하게 여기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남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동물의 대표적인 종입니다. 교미식이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사향은 비싼 약재와 향료로 쓰이면서 사냥의 표적이 됐다. 과거 만연했던 사향노루 밀렵의 증거가 한 시골 마을에 남아있다. 이빨을 보면 그 사향노루인지 알 수 있거든요. 털이 하얗게 변색됐지만 박제된 동물은 사향노루가 분명하다. 발굽도 굉장히 그 고라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시리산에서 이제 과거에 사향노루가 많이 잡혔지만은 박제로 남아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거든요. 지리산 예, 지리산에서 잡힌 사향노루입니다. 포획 당시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사향노루는 이미 희귀 동물이 돼 있었다. 사향노루에 애정을 가졌던 누군가가 지리산 일대에서 포획된 사향노루에 대해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사향노루 박제는 지리산 사향노루 특별보호위원회 위원장 우종수가 보관 기록함. 그 이제 당시에 이게 보호 단체까지 만들어졌지만 밀렵은 끊이지 않았다. 기념물이기 때문에 구례 산동 그 만복대 아래서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약방에다가 그 이제 팔았거든요. 그래서 최종대 씨라는 분이 이제 그걸 사가지고 그 박제를 만들어서 그 한약방에다가 놔뒀었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듣기로는 이게 불법이어가지고 그 이제 약방에서 아버님한테 제보는 해줬지만 그 올가미로 잡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주군에서 잡은 걸 지리산에서 잡지 않은 걸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1981년 포획 당시 촬영된 이 사진이 지리산 사향노루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 이후에도 사향노루의 밀렵 기록은 이어졌다. 하지만 1986년 3월 이후부터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사향노루는 멸종 위기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국내에서 사향을 찾을 길이 없자 해외에서 밀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빛바랜 박제의 모습으로만 남은 사향노루는 어느새 전설 속의 동물이 되어버렸다. 한때 사향노루가 많이 발견됐다는 강원도의 한 산간지역. 그때는
인근 주민들은 사향 노루를 기억하고 있을까? 비례박우라 그랬었는데. 그렇지, 비례야. 네. 그 위에 이렇게 올라다 보면 이렇게 돌도 파가지고. 예, 돌. 내가 있어. 꼭대기 거기서 살았는데. 나도 거기 어를 잡으려고 댕기면서 유심히 좀 보고 좀 했었는데. 발견을 못해서 못했는데. 딴 데 사람은 거기서 두 마리인가 잡아가 버려. 두 마리를? 비례암은 깎아지른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사향노루가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도 사향노루 밀렵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다 없어지고 없는데 누가 어떤 사람은 뭐 있다고 그 댕기면 아마 보기 보는 사람이 있는 거더라고. 한번 이것도 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이고 그런 거 하다간 차라리 죽어야 돼. 죽는 것만 무트다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아. 또 다른 주민으로부터 제작진은 놀라운 제보를 받았다. 불과 몇 달 전에 사향노루를 포획해 판매한 이가 있다는 것이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밀렵꾼과 만났다. 그는 자신이 잡은 사향노루 수컷이라며 두개골을 내보였다. 그 10년 넘게는 이놈을 안 잡으면 사이가 떨어져. 우리 이거 이걸로 목걸이 만든 것도 있는데. 1년에. 이게 두 개밖에 없어. 이게 혓바닥이. 혓바닥. 이빨 이렇게. 이게 수놈이라고. 대한민국에 사향을 나만큼만이 잡은 사람 없어. 참 이게 죽일 놈인지 모르지만 난 30마리 이상을 난 갖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거는 진짜로 일주일만 시간 주면 난 두세 마리 금방 잡아올 수 있다니까. 이게 우리들은 그놈들이 몇 년 자란 걸 다 안단 말이야. 그 이빨 보면 알거든. 걸음걸이 보면. 그 오래되면 사향이 없으면 얘는 아무 값어치가 없고 저희는 절대 안 놓으면 안 잡지. 수컷에서 채취한 사향의 판매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건강원에서 저기 그 먹구렁이 한 마리 5천만 원씩 받고 백사는 1억 3천 받았는데 사양을 어떻게 1억 받아? 1억 받았구나 안 되지. 계약금을 갖다가 한 뭐 3억이면 3억 받고 응? 우리가 이제 통장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갖고 나오면 이제 자금 치러갖고 하지. 왜냐면 기껏 갖고 나왔는데 안 산다 그러면 뭐 돈 주기 전에는 산다 하고 갖고 나오면 막상 살라니까 아깝거든.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3억이 5억이고 대파짓도 시켜놓죠. 이게 그냥 미접이라는 게 별건 아닌데 잡혀들어가면 계속 진단하는 거거든.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밀렵꾼이 건넨 두개골이 정말 우리나라 사향노루인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서울대 야생동물 유전자원은행에 검증을 의뢰했다. 두개골을 살펴본 전문가는 단번에 사향노루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Second one is the goral, and third one is rodia. 같은 송곳니를 가진 고라니 것과 비교해 크기 차이가 확연하다. And the length. This is the evidence that the musk deer still exists in Korea. I thought this is extinct or very endangered situation. Because we got this specimen and this may be the musk deer, then because you can see there is a still muscle or connective tissue, then you can extract the DNA, then we can compare the DNA sequence with this specimen, Korean population and East Russian population. Then also we can observe the anatomical difference between Korean specimen and East Russian specimen. Then that way, this will be very basic information for the future conservation of this species in South Korea. 사향노루 두개골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지난번 국내에서 수거한 사향노루 털과도 비교해봤다. 지금 분석을 의뢰하신 골격 샘플을 분석해서 나온 염기서의 결과인데요. 헤어 샘플과 이번에 가져오신 뼈 샘플을 비교해봤을 때
둘이 같은 종임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 뼈에서 나온 유전자 분석 결과는 지난번 털에서 나온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토종 그 사양노류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향노루가 암암리에 밀렵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거 엄청 오가졌네. 이거 울까 이제 모기가 많아갖고. 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멸종 위기종 사향노루. 누군가에는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과연 사향노루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살고 있을까? 추적은 계속됐다. 이번엔 사향노루의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을까? 모니터엔 사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암벽타 기능한 사냥은 사향노루와 서식지가 비슷하다. 사냥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촬영됐다. 먹이를 찾는 듯한 멧돼지 새끼. 어디론가 향해가는 고라니. 물이 지어다니는 담비도 촬영됐다.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포유류가 사라지면서 최근 담비는 한반도 숲해지왕으로 등극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아먹는 포식자이자 사향노루의 최대 천적 역시 담비다. 녀석들은 떼로 몰려다니며 협공으로 자신들보다 덩치가 큰 사냥감도 단번에 제압한다. 최상위 포식자 담비를 피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일까? 사향노루는 이곳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숲을 울리는 경쾌한 소리. 까막딱딱구리는 나무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 이곳이 자기 영역임을 주장한다. 사향노루는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지난번 사진에 찍힌 어린 새끼는 잘 자라고 있는 걸까? 여기가 장난이 아닌데서. 또다시 암벽지대 추적에 나섰다. 한번 서식지가 드러나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향노루. 이번엔 다른 장소를 택해 위장막을 설치하고 사향노루 촬영을 시도했다. 사향노루가 활동을 시작할 시간. 숲속은 숨죽인 듯 고요하다. 이날도 사향노루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다. 다시 찾아온 겨울. 산은 숨겨두었던 깊은 속살을 드러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향노루가 오가는 길로 추정되는 곳에 보름 전 싱싱한 채소를 놔두었다. 먹을 게 없어갖고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었네. 다 시들었네. 시들었어. 길목을 잘못 짚은 것일까? 채소는 시든 채 그대로 있다.
또 다른 길목에 놓아둔 채소 역시 손을 댄 흔적이 없다. 혹 먹이를 잘못 정한 것일까? 몽골에서 확인한 사향 노루의 주 먹이는 겨우사리 같은 지이류. 날이 추워지자 숲에 참나무 겨우사리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향 노루도 겨우사리를 즐겨 먹을까? 먹이를 겨우사리로 바꿔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발빠른 고라니도 눈길에선 속수무책.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 혹독한 시간이다. 먹을거리도 부족하다. 사향노루도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겨우사리로 세팅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올해 겨우사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열매까지 열렸어요. 요 열매는 그 사람이 먹어도 되는데 여기 수분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싱싱한 겨우사리를 카메라 앞에 준비해두었다. 이거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갖고 냄새를 풍기겠습니다. 이 주변에 있으면 저를 볼지도 모르겠네요. 겨우사리 냄새를 맡고 찾아올 것인가? 일주일 뒤 겨우사리를 놓아둔 장소를 다시 찾았다.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라 동물들도 쉽게 찾기 어려운 곳이다. 야, 드디어 카메라 설치한 곳에 저기 카메라 있고. 겨우사리가 사향 노루를 불러들였을까? 오케이. 오. 그리고 겨우사리 그 전에 줄기도 변화가 보였다. 줄기도 다 먹었네요. 과연 사향 노루가 먹은 것일까? 이거 보인다. 여기. 한밤중 들쥐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덩치 큰 동물이 렌즈에 걸렸다. 등에 보이는 흰 반점. 사향노루가 분명하다. 암컷이다. 한때 한반도에서 사라졌다고 여겨온 전설 속의 존재 사향노루. 추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사향노루의 살아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사향노루 암컷은 놓아둔 겨우사리를 연신 먹어댔다. 몽골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향노루 역시 겨우사리와 같은 지이류를 즐겨 먹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껍질까지 다 먹었네. 얼마나 이게 먹이가 없으면은 이게 줄기, 잎 다 먹고 이 껍질까지 다 갉아 먹었네. 그거. 겨우사리를 다시 놓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숲에 어둠이 젖어들자 예상대로 녀석이 찾아왔다. 그동안 무척 허기졌는 듯 겨우사리에 아예 코를 박고 쉴 새 없이 먹어댔다.
사냥에 천적이 나타날까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도 관찰됐다. 놓아둔 걸 다 먹고도 아쉬움이 남는지 주변을 더 두리번거린다. 그리고 소변을 보며 자기 냄새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야, 이거 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돌 밑에 있는 겨우살이는 그대로 있었다. 고정되게 하라고 돌로 이렇게 받쳐놨는데 아, 이 사양이 그 돌은 못 움직였네요. 이거 다 그냥 전에 있는 게 있네. 주둥이로 눈이나 뭐 돌 같은 경우를 이제 들쳐내서 먹이를 찾지 못하는 습성이 사냥에게는 있습니다. 즉 눈이 한 10cm에서 15cm 정도만 쌓여도 사냥은 눈을 주둥이로 밀어서 그 눈 밑에 있는 도토리나 뭐 풀을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폭설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데요. 사냥놀이도 사냥처럼 뭐 눈이나 또 돌 같은 것을 주둥이로 들쳐내서 먹이를 찾지 못하는 그런 좀 독특한 습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봄이 가까이 왔다. 주변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저런 거를 안 먹고 그래도 우리가 놓아둔 겨우살이는 꾸준히 먹는 게 확인됐다. 근처에 놓아둔 다른 카메라에 새로운 개체가 포착됐다. 잔설이 남은 곳에서 먹이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양노루. 수컷이었다. 입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송곳니 크기로 봐 1년생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8월 사양노루 어미와 새끼가 처음 사진으로 포착됐고 이듬해 2월 단독 생활을 하는 암컷이 동영상으로 생생히 잡혔다. 그리고 두 달 뒤 근처에서 어린 수컷까지 발견됐다. 마침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양노루의 실체를 국내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그 사이 까막딱따구리는 자신이 파놓은 둥지에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다. 잡아온 먹이를 부드럽게 개원해 새끼들에게 골고루 나눠 먹인다. 둥지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야생동물의 먹을거리가 풍요로워지는 시기. 사향노루 촬영은 계속 이어졌다. 초여름까지도 사향노루 암컷은 같은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에 먹을거리가 많지만 놓아둔 겨우살이를 여전히 먹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2012년 7월을 끝으로 사향노루는 카메라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사향노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추적을 이어가던 지난 겨울, 사향노루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야씨. 어렴풋이 보이는 동물의 형체. 자세히 보니 사냥이다. 그런데 옴짝달싹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냥. 다리에 뭐가 있네. 야, 올무 걸렸다. 누군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든 것이다. 사냥은 발이 많이 다친 듯 보였다. 아, 여기는 지금 그 우린 그 자연학교 그 촬영팀인데요. 아, 예. 근데 사냥인데고 발에 올무가 걸려 있어요. 구조가 시급했다.
한국 야생동물 연구소 구조팀이 급히 현장을 찾았다. 아이 저쪽 계곡으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 아 여기서 또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좀 우리 찾기 주우라고 왔는데 저는 좀 이거. 구조 장비를 챙겨 사냥이 발견된 산 능선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사이 사냥은 보이지 않았다. 아 여기 이거 발자국 안에? 네 발자국 있네요. 야, 선명하게 남아 있는 동물 발자국. 근데 도망가 버렸나 보네 벌써. 어? 저 이렇게 해서 발자국을 따라 줄이 지나간 흔적도 길게 이어져 있다. 뒤로 뭐, 네. 뭐 묶인 게 뭐가 있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거가. 저기 이거 네. 봤을 때. 네. 뒷발에 이게 허옇게 꼭 끈이 있었거든요.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올무에 걸린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주변에 혈흔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지금 발자국이 지금 눈밭에 지금 사라져 버렸네. 보니까 좌측으로 지금 여기 눈이 없네. 좀 이동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흔적을 쫓기는 어렵다. 사냥이 올무에 희생될 정도라면. 사향 노루 역시 위험에 노출된 상황. 그 지역을 얘네들 안 보잖아요.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 때문에 얘네들 돌아치는데 그다음 발전기가 끝나고 나면 순놈은 이 자기 자리에서 정착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잡는 것이 얘네들. 자취를 감춘 사향 노루는 과연 무사할까? 해당 지자체 밀렵 단속반과 함께 주변을 수색해 보기로 했다. 사향 노루가 촬영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뭔가 발견됐다. 모르겠네. 에? 교묘하게 나뭇가지에 걸쳐놓은 철사줄. 올무다. 야, 이게 나뭇가지 유사율 해가지고 언뜻 보면 모르겠어요. 예예, 잘 안 보이게 이렇게 교묘하게 좀 설치를 합니다. 동물들이 또 이렇게 저 후각이 또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신 문화 때문에도 많이 이제 잡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양노루, 뭐 사양노루나 사양노루 할아버지가 됐든지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죠. 아. 발견된 올무는 현장에서 모두 수거 조치됐다. 어디요? 아, 여기. 어디? 얼마 지나지 않아 밀렵의 흔적이 또 발견됐다. 아, 요렇게? 네. 이야, 교묘하네. 이게 요 나뭇가지를 이용을 했네. 이 올무는 누구를 노린 것이었을까? 누군가 어느 철에 이렇게 많이 나요? 야생동물을 겨냥한 밀렵이 공공연히 자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렵 수법도 날로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아 와이어가 저기 나무에 묶여 있네. 예, 이렇게 위장을 해놨는데요. 아 여기 쇠가 보이네. 예, 예. 수북한 나뭇잎을 들추니 이번엔 덫이 보인다.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야, 사향노루가 이 길을 지나갔다면 희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 하루 동안 10여 구의 밀렵 장비가 수거됐다. 겨울이 다가도록 사향 노루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 관찰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 능선과 골짜기를 누볐지만 허사였다. 안 왔네. 올겨울에도 겨우사리를 놔뒀지만 다녀간 흔적이 전혀 없다. 2010년부터 사향 노루가 해마다 관찰됐지만 올해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아, 여기도 그대로 다 있네. 안 왔어, 안 왔어. 아,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사향 노루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다른 지면서는 더 잡혀먹었을까? 항상 UCF카드에 올 때마다 기대를 안고 오는데 아직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 해서 좀 걱정이 되네. 사향 노루를 추적한 지 4년. 우리는 사향 노루가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일부 지역에서만 어렵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사향노루. 지금 이들 앞엔 무서운 밀렵의 덫이 놓여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또다시 멸종의 위기에 내몰린 사향노루. 더 이상 사향노루가 한반도의 슬픈 전설로 남아서는 안 된다. 사양이 당겨 있기를 기도하면서